안녕하세요. 오늘은 휴즈가 나간 전자제품의 휴즈를 교체하거나 SMPS 어댑터 등을 수리하고 전원을 연결할 때 안전하게 부품이나 기판 패턴 등을 보호할 수 있는 220V 전원 장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리가 정확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테스트를 위해 전원을 연결하게 되면 휴즈가 다시 나가거나 회로가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집의 누전 차단기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전원 장치입니다. 전문으로 수리하시는 분들도 가끔 사용할 만큼 하나쯤 있으면 유용한 장치입니다. 주 재료는 전원 케이블과 전구 콘센트, 전구 이렇게 세 가지가 핵심 재료입니다. 하지만 전구는 백열 전구나 필라멘트 전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간단히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 이 전원 코드를 이 콘센트에 연결하시면 일반 어댑터처럼 연장선이 됩니다. 하지만 이 들어가는 선 중 하나를 이 전구를 통해서 들어가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 콘센트에 부하가 걸리게 되면은 이 전구에는 아무런 반응 없이 필라멘트를 통해서 휴즈처럼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지만, 만약에 이 콘센트에 연결된 가전기기가 쇼트가 나게 되면은 여기서 쇼트 난 부하를 이 전구가 환하게 밝히면서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꽂혀 있던 이 전자제품 쪽에는 그만큼 데미지가 적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그렇게 되는데요. 일단 바로바로 전선을 이렇게 보이게 물려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케이스로 해서 조금 가공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원 장치가 다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 기판의 경우 휴즈가 나갔기 때문에 휴즈를 교체하고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꽂았을 때 정상적으로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있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안에 내부 쪽에 회로에는 쇼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가 임의적으로 쇼트를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보통 AC 쪽에 정류 브릿지 쪽이나 IGBT 쪽에 많이 쇼트가 날 텐데요. 일단 연결해 보겠습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쇼트를 시켰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IGBT나 정류 브릿지 다이오드 쪽에 쇼트가 났다면은 꽂았을 때 전구에 불이 들어올 겁니다.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보통 휴즈를 교체를 하시고 보통 꽂아서 테스트를 하시는데요. 정확히 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전원 코드를 연결하시면은 휴즈가 나가거나 아니면 휴즈 용량이 클 경우에 이 패턴이 터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패턴이 터지면서 이 내부 소자 쪽에도 데미지를 입는데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전원 장치가 있으면 아주 유용할 겁니다.
자, 쇼트가 된 기판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전구에 불이 들어오죠. 만약에 이 전원 장치가 없었다면 아마 휴즈가 다시 나가거나 아니면 집안에 있는 누전 차단기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만들기가 거의 어렵지 않기 때문에 수리를 취미로 하시거나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전원 장치가 하나 있으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SMP 아답터 같은 것을 수리하시다 보면은 수리 후에 테스트를 많이 하시려고 꽂아 보시는데요. SMPS 같은 경우에 내부 쇼트가 일어나면 내부 소자들이 손상을 많이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테스트용으로 사용하시면 아주 회로도 보호되고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